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게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종이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받고 온전한 도구로 준비되어 가는 거죠.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인 화살, 매끄러운 돌처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종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익하다고 느낄 정도로 자존감이 방전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하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종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종이 될 것이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빈둥거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수포로 돌아갈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종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감당한 일에 있어서 사람의 반응과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종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대의입니다. 바로 복음이고 진리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종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새로운 사역이 쉬운 일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하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을 감당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과 함께 연합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함께하면 새로운 사역이 됩니다. 너는 힘이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면 너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역, 목회 사역 등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에 이끌려 감당하면 쉬워집니다. 주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해 좌절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겪게 되는 마음이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나를 짓누르는 부담감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들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감당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다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다가오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한물 웅덩이가 되듯 바닥이 뻥하고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나 사역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내려져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익한 나를 택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식년 연구기간 중에 영적 회복과 육적인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문 성문교회가 말씀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의 상태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